대전 시티즌이 광주 FC와 홈 경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며 시민 구단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 구단 대전 시티즌의 마지막 경기가 열린 대전 월드컵 경기장.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찾아 시티즌의 마무리를 응원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대전 시티즌은 우승팀 광주 FC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득점 없이 경기를 마친 두 팀은 후반부터 공격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후반 15분 대전 시티즌은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조주영에게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리드를 빼앗긴 시티즌은 공격력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26분 패스를 이어받은 김승섭이 가볍게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12분 뒤 김찬이 헤더로 광주의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종료 직전 얻어낸 페널티킥을 윤성환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이응실 감독은 승리의 공을 팬들에게 돌렸습니다. 많은 팬들이 찾아주시고 또 우리 선수들 그 덕분에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해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도 대전 시티즌의 마지막을 격려하며 새롭게 변할 대전을 응원했습니다. 올 시즌 너무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섭 선수랑 예성 선수 경기도 되게 잘 뛰고 팬 서비스도 좋아서 평소에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화이팅하길 바랍니다. 한편 다음 시즌 대전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성적 위주의 운영보다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팬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팀을 이끌어 나가면서 좀 더 성적이 그 뒷받침이 되면서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대전의 팀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과 함께 성장한 대전 시티즌. 기업 구단으로서 새롭게 맞이할 2020 시즌의 모습은 어떠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민구단 대전 시티즌의 2019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탈바꿈이 예상되는 대전의 다음 시즌이 기대됩니다. CNB 뉴스 김학준입니다.